친구 중에도 분정은 있어서 저 오해하지 마시고. 김? 김이 할 말이 있습니다. 정동무. 아니 불안한데. 전국의 N행시를 찢어버리고 싶은 수생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입니다. 일단 교양강의고 3학점이야. 일단 3학점이고 졸업여권에 있으니까 이제 민우대학교 노잼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N행시 이론과 실제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름 야심차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요즘은 벤처기업 면접 이런 데서도 3행시를 요구한다는 하더라 통신이 있을 정도로 야 이거 사회적으로 빗발칩니다. N행시에 대한 요구들. 예능에서도 이제 연예인분들이 많이 찍고요. 이 N행시를 좀 분석하는 강의를 교양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아무쪼록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분석 뒤에 제가 한번 실제적으로 해보면서 한번 제 어떤 나름의 언변을 갖다가 한번 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man. 하하. 갑시다. 와. 자, 이론입니다. 이제 삼행시의 유형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아니면 뭐 다 알죠? 황명수님, 유병재님, 양세형님 이렇게 이제 셀럽 세 분을 모셨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미디어에서 봤던 삼행시를 갖다가 세 가지 범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은 예시를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들의 삼행시가 과연 어떤 특징을 각각 지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바로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수펄님인데요. 이거 정말 레전드였습니다. 읽자마자 지려버렸어요. 이제 볼게요. 아! 아버지. 나! 나를 낳으시고. 오빠! 아지적삼. 다! 다 적지셨네. 와, 저는 이거 듣고 사실은 웃음보다는 미쳤다. N행시 중엔 거의 가히 최고가 아니었나. 사실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낳고 바지적삼을 적셨다라는 건 이제 뭔 말이야. 그러니까 무논리야. 사실은 논리가 전혀 없죠. 비맥락적. 그러니까 맥락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왜 적셨죠? 갑자기 이제 지렸다라는 건 사실은 와 미쳤습니다. 박명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논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찢어버려요. 생각난 대로 그냥 거의 히드라포스가 그냥 바로 뱉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이제 웃음이 창출됐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사행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유병재님인데요. 떠오르는 다크호스입니다. 사실은 박명수님과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삼행시를 하셨는데요. Let's get it, man. 유병재님이 이제 전참시에서 찢었던 송은이 연예인님의 이름을 두고 했던 삼행시가 있는데요. 송혜교보다 아름답고 은쟁반에 옥수수 굴러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목소리 이효리.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반전을 마지막 음절에서 일으켰다라는 거. 반전을 일으킬 줄 안다라는 건 충분히 맥락적이죠. 맥락적이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매력입니다. 앞선 두 음절에서 송은이님을 마치 띄워줄 것처럼 푹 하다가 이효리 하면서 꺾는 이 순간은 화룡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났죠. 사실상 이런 반전적인 요소를 맥락적으로 담았던 그런 삼행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세형님인데요. 어제 재간둥이님이시죠? 양세형님도 한번 뭐 이제 프로에서 한번 또 삼행시를 줬는데 가장 또 양세형님의 기억이 남는 삼행시가 이제 2016년 이제 병신년이었잖아요. 그 병신년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삼행시를 찢었는데요. 한번 일단은 예시부터 확인하시죠. 병! 병도 check the life! 진짜? 신! 신랑의 42 no! 호! 호! 연! 야, 되게 쉽게 한다. 사실은 기존에 이제 한국어로 남들이 알만한 걸 조지다가 이거 약간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은 되게 기존의 틀을 깬 삼행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약간 제3의 삼행시, 제3 버전. 요거는 맨정신 때 웃기기보다는 약간 술자리에서 취했을 때 뭐만 해도 웃기는 그런 살짝 이런 포스로 다들 취했을 때 하면 가장 좋은 좀 이렇게 삼행시 느낌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포스가 생각이 나요. 자, 이제 떨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왜 떨리냐면 잠시만요.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약 30여 개의 이제 키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도전을 하는 순간인데요. 이거 쉽지 않다. 쉽지 않고요. 키워드를 한번 제가 뽑아와봤어요. 세 글자씩 일단 삼행시부터 먼저 한번 찢어보고 앞서 세 개 유형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를 해서 만약에 여기서 이 32개 단어 다 안 나오는데 노잼이어서 그냥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도전을 계속해서 해보고 웃기는 것만 아마 나갈 거야. 좀 걱정은 되지만 한번 가볼게요. 짠맨수생 NNC 스타트! Let's get it, man. 하나 골라주세요. 피니 그냥 원하시는 단어 골라서 제가 바로 해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 아니야. 주자 아니야. 주자 진짜 주자 아니야. 바로 갈게 얘들아. 가봅시다. 알로에. 자자. 바로 갈게요. 네네. 알. 야 너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냐고. 로. 야 로미오가.
에로 배우야. 렛츠 겟 잇 매. 계속해서 도전 갑니다. 아무거나 이제 해주시면 돼요. 뿌링클이요? 잠시만요. 뿌뿌뿌 뿌뿌뿌 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 잠시만요. 네, 켰습니다. 어디까지? 자, 잠깐만 얘들아,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지금 오늘 되게 일정이 많았어요. 제가 피곤해서, 피�나면 뇌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풀다가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생명과학 풀어. 이게 약간 유병재 씨님 이렇게 논리가 있는 그런 거죠. 아니, 잘했어. 호랑이요? 안 했구나. 호두과자 먹고 싶다. 랑 망케. 랑 망케. 이빠이 됐어요. 이런 것을 시적 호용이라고 하죠.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음절 자체로 때려주기보다 방금 어떻게 했죠? 이제 랑에서 Let's get it, man. 안 한 게 있나 이제? 김정은 안 했죠? 조심해주세요. 이게 제 이제 친구 중에도 김정은 있어서 저 오해하지 마시고. 김이 할 말이 있습니다. 정동무. 이 불안한데. 은재 엑소다.